뭐야 이게? 이상해 이 사람. 어떻게 하는 법? 사람을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거죠. 브라운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. 포켓몬고? 아야. 파투캐치 레알 포켓몬 온 포켓몬. 어 맞네. 포켓몬고 온 안에서 어떻게 뭐 잡나? 포켓몬을? 네. 맨 위에 거? 포켓몬고 해서 영어 모딜라 했는데 진짜 포켓몬고네. 진짜 포켓몬고지 그럼 뭐냐? 미국 포켓몬고인가 보다. 네, 나옵니다. 오. 아니야, 지금. 뭐야 이게? 뭐야? 참네 이거. 이거 보소. 피카츄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줄어 어 이상해 씨 너무 시끄러 어 뭐야 마지막 약간 그건데 너무 무섭게 만든 거 아니야 비호감인데 너무 마지막은 어. 불안하다 이쯤부터 아하 싫어 나 물고기 진짜 싫어해 나 못 보겠어 어 저게 뭐야 뭐야 다 익은 거야? 진짜 익었어? 걔네도 뺀 거 아니야? 어? 걔네도 뺀 거 아니야? 뺀 거야? 아 패야 돼 팰까 진짜? 이건 아니다. 열받네. 잠 발. 이거 좀 더 공감이 갈 것 같아. 똑같은 놈이야. 집도 똑같네. 똑같아 화장실. 어, 뭐 지금 역대급의 분노인데 이건 지금. 안 먹는데 뭐가 저하겠지. 멍멍이 주는 건 아니겠지? 아 뭐야 좋아요 한 개당 뭐 1원 뭐 이런 거야? 아 비호감이에요 근데 이 비디오 어때요? 최악 웃기려고 한 거라면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? 왜 보여줬어요 이걸? 처음에 포켓몬 나왔을 때는 약간 재미있어 보였는데 너무 오버해서 뒤에 갈수록 더 아 이거 뭐야 이런 느낌? 실제로 만나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. 막 화날 때 저절로 타는. 처음에 제목만 보시고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? 폭력적이고 너무 더럽고 이해를 못해요. 왜 이런 거 하는지. 막무가내인 거? 왜 엿먹이려고 만들었나 약간. 네.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이상 진짜 브라운이 만든 줄 아는데 전 진짜 웃길 줄 몰라요. 재미 하나 없어. 재미도 하나도 없고. 일단은 그런 거죠. 왜 굳이 저런 영상을 찍지 싶은 것도 있고 네.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도 후에는 이제 여기에 약간 조금씩 빠져드는 이 컨텐츠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마력이 있어요. 뭐 컨텐츠가 이런 거면은 뭐 저희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컨텐츠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. 있긴 있는 거 보구나 있긴 있겠지 젊은 애들은 진지하게 저걸 따라하는 사람은 없겠죠
아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신태희 씨 같은 그런 분이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정적인 자기 컨텐츠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이걸로 뭔가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집을 더럽히면서 이렇게 기계를 망가뜨리면서도 그만큼 이 영상으로 조회수가 나오니까 뭐 광고 수익이라도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비디오가 How to 뭐뭐잖아요. 네. 이게 어떤 거를 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? 아니요. 뭘요? 뭘요? 에? 제목은 그런데 완전 반대죠. 아니 그나마 홈워크는 좀 공감이 가서 그런지 처음에 좀 웃겼는데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. 그냥 막 막무가내 막장 아닌가요? 일부러 막 제목이랑 다르게 해서 가르쳐준다 해놓고 지멋대로 막 약간 이 제작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또라이 같아. 이 새 비디오 봤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? 계란. 아기 날아다니는 거. 그리고 분노. 정말 이유 없는 분노. 그거 브라운이 만들었고 그 변기에 다 징그러웠어. 그 나중에 앉았잖아요. 어, 저는 물고기 가는 거 난 너무 무서워. 그럼 미친 거 같아. 이 비디오가 뭘 하려는 거 같아요? 그냥 자기 관종. 어 관종 진짜 관심 받기 위해서 막 자기 막 이상하게 오히려 더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좋아요 수 늘리고 사람들이 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를 즐길 거 같고 막. 뭐 하려고 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? 그냥 이 사람이 심심해서. 관심을 받고 싶어서? 관심 종자 페북 스타들이 팔로워를 끄는 이유도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좀 더 보고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봐서는 아니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난 이 사람이랑 일종의 일탈에 대한 대리만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기행을 일삼고 다니는 그 어떤 관종, 관심종자 페북 스타들이 팔로워가 막 50만 명, 60만 명, 100만 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기이한 기행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를 느끼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이 비디오에 보면 항상 달걀이 나오잖아요. 네. 그 달걀이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? 의미가 있었구나. 시각 효과? 크잖아요. 왜냐면 깨지면 막 진짜 더러워지고 일종의 시그니처겠죠. 다른 이유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일종의 마스코트 같은? 집이 양계장 안에 맞네 양계장. 아! 양계장 안에 그런 거예요? 그래. 아 이거 달걀 CF요? 양계장 안에. 아 몰랐네. 그럼 이 유튜버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요? 거의 달걀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들 아예 박살을 내잖아요. 이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. 그런 걸로 푸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 불만이 많은 건가요? 아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미쳐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만든다거나? 아닌가? 오, 살짝 그럴싸하긴 한데 그럴싸하네. 그럴싸하네. 그냥 거기까지. 그럴싸하까지만. 그럴싸하네. 1억 뷰는 되지 않을까?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. 대략적으로 몇 백만? 백만? 많이? 아 일단 외국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0만? 1억 가진 않나요? 그쵸. 예. 500만 말씀하셨는데 구독자만 800만 가까이. 네, 그쵸. 750만? 그쵸. 750이요? 만.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이에서 오픈한 건 2200만? 왜죠? 2200만도 나오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 쳤을 때 750만은 엄청난 거지. 아 그런가요? 그렇지. 놀랍죠.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죠. 근데 좀 되게 이외적이지 않아요? 지금 페이스북 와 보면 다 이런 동영상이 많거든요. 이렇게 많은 뷰가 있다는 게 그럼 별로 놀랍지는 않다.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. 왜 보는 건가?
도대체? 저도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요. 이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나 사람들이? 왜 이렇게 유명한 것 같아요? 이 비디오가 몇 천만 뷰나 될 정도. 패티시. 그런 건가? 막 깨지고 부서지고 보면서. 막 역겹고 막 누구를 때리고 이런 걸 보고 막.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. 나도 좀비 영화 좋아하는데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. 어우 난 너무 싫어.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해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닐까요? 자극적이니까 알려지기 굉장히 좋은 포맷을 타고 있어요. 제목 때문에 맨 처음에 튜토리얼 비디오로 보고 들어와요. 튜토리얼 비디오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하기 시작해요. 이 채널의 이름 뭐인 것 같아요? 이름이요? How to be crazy. 분노 저절 장애에 식사하는 법. 분노 조절 장애에 숙제하는 법. 분노 조절 장애고 네 의견에 동의한다. 피카츄 죽이기. 아까 마지막에 그거 막 그 몬스터볼에다 잡아서 그 망치로 때려서 피 이렇게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뭐 하는 법으로 찾아낸 거 있으신가요? 뭐뭐 하는 법. 저는 거의 없어요. 예 있어요. 아니요. 있지 않나요? 많이 있지 않나요? 난 처음 봤는데. 뭐 요리하는 법, 뭐 여행 가서 꿀팁 여행하는 법, 뭐 아~ 여행 짐 싸는 법, 아~ 뭐 하는 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지. 그거랑 이 동영상이랑 비교해서 어떤 거 같아요?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니죠. 그냥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기대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그것은 정보를 주기 위한 거고 이거는 완전 미친 또라이 영상 같은데. 이 채널 제목이 How to Basic. How to Basic? How to Basic. 왜요? 그러면 뭐였지?